안녕하세요. 힐링TV입니다. 오늘도 저는 힐링을 찾아서 산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. 오늘은 그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. 상당히 그래서 미끄럽네요. 오늘은 그 천마 산행을 나왔는데 우중 산행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데 그 참나무가 많이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있고 또 썩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. 이제 뭐 비가 이렇게 지금 부슬부슬 이렇게 오고 있는데 바람도 좀 불고 그런데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다녔을 것 같은데요. 아직 그 천마를 발견은 못하고 있어요. 앞뒤는 부슬부슬 와서 덥지는 않은데요. 또 이게 찾기가 상당히 나쁘네요.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그 참나무 굴터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나무가 많이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많이 좀 컸어요. 그래서 이런 나무 밑을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그 나쁜데요. 그래도 자세히 논 밑을 들여다봐야 돼요. 그래야지 천마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비가 오니까 아주 나무 밟아도 미끄럽고 조심해야 되고요. 이제 나무 밑을 잘 봐야 되는데요. 저기 있습니다. 대충 이렇게 보이는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여기 잘 보세요. 혹시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 한번 잘 찾아보세요. 여기에 지금 하나가 보입니다. 하나가 보이는데요. 여기서 이렇게 하여튼 하나가 보이면 그 근방을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. 저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? 여기 지금 있습니다. 두 개가 있네. 또 하나가 더 있네요. 두 개가 보이는데요. 홍천마네. 홍천마. 이건 홍천마인데요.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제가 비춰드리는 데서 천마를 보셨으면 천마 산행을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이제 나무를 좀 걷어내고요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보이시나요? 아직도 안 보이시나? 지금 이제 보이죠? 여기에 이렇게 하나 보이죠? 여기 이제 홍천마입니다. 그리고 이쪽 나무 밑에 이렇게 하나. 이건 뭐 반듯하게 똑바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천마를 몇 번 그 채취를 했는데요. 홍천마를 못 봤었어요. 그런데 오늘은 이제 홍천마를 보게 되네요. 저 뒤쪽으로 보면 참나무가 이렇게 잘라져서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이죠. 옷을 제가 이제 이 나무를 다 치우고 이래고 채취를 좀 해야 되는데요. 잠깐만요. 또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자세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저 뒤에 하나 있죠. 보이죠? 그것도 홍천마입니다. 거기 이렇게 있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 개를 보게 되네요. 그래서 늘 그 하나가 발견이 되면 그 근방을 자세히 보는 그런
습성을 들이셔야 됩니다. 제가 이것을 채취를 하는 모습을 지금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나쁜데요. 지금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우중산행 중에 이렇게 만난 것을 지금 채취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채취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고 여기 홍천마 이렇게 보이죠.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뒤 하나 있는 거 노랗게 보이죠. 이제 이것을 제가 이렇게 그게 흙이 뭐 파긴 좋으네요. 손가락을 이렇게 해도 잘 파여지네요. 이제 지금 나무가 하나가 거기 이제 이렇게 가로에 돼 있어서요. 이렇게 하나 이제 뽑아봤고요. 이제 그 많은 뭐 크지가 않네요. 음달에서 커서 그런지 많은 크지가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막 싹대가 올라온 것은 이제 올해로서 그 생을 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채취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제 종마가 나오면 이제 보는 거 다시 묻어줘야 되겠죠. 나무가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주 재채기가 나쁘네요. 이건 약간 깊이 애매해요. 비가 또 점점 더 오네요. 조금씩 더 오네. 비 오는 소리 들리시죠?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저쪽 뒤에 거 마저 채취를 하고 또 자료를 이동하면서 여기 보세요. 하나 지금 올라왔습니다. 참나무가 있죠. 여기 하나 다 올랐죠. 참 운이 좋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지금 잘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요. 잘 보이는 자리거든요.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 행운이 돌아오네요. 홍천마 멋집니다. 제가 또 이것도 채취를 하고 얼른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비가 원래 한 2시인가 1시 넘어서 비가 안 오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산행을 시작을 했는데요. 근데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. 뿌리가 이쪽을 이렇게 내린 옆으로 됐죠. 그러면 이 반대편을 꼭 파주셔야 돼요. 그래서 계속 뽑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잘 뽑히네요, 이거는. 예, 이제 이거 통천만데요. 근데 이게 마가 크지가 않습니다. 홍천마 크지가 않네요. 이렇게 또 하나를 제출을 해봤습니다. 여기서 이것을 보라고 이제 상상을 못했는데요. 좀 나무도 좀 이렇게 같이 이제 꽂아주고요. 여기서 또 천물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네요. 제가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해서 지금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제가 그 전에 그 천마를 뵌 적이 있어서 그 자리를 구강제를 한번 와봤습니다. 구강제를 내려왔는데요. 이제 이런 참나무가 많이 있죠. 참나무가 많이 있고 저렇게 이제 참나무가 쓰러져서 이제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됩니다. 이제 이런 데를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. 지금 나무가 보통 이렇게 썩어서 쓰러진 게 있죠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굴퉁이가 있죠.
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있죠? 보세요. 이게 청천마네요. 이거는 청천마가 여기 하나 나 있죠? 여기 하나 있죠? 두 개가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이 음방을 또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곳을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면 뭐 이 금방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거 뭐 이쪽에서 그냥 지나가면 그냥 밟고 지나가는 상황이네. 안 보이네. 저거 올라오면서 봤으니까 다행이지. 있어봐라. 이것을 채취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채취를 하고 그리고 배낭을 밀고 저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을 여기 이제 애기 똥벌도 이렇게 있고 여기 뭐 키가 상당히 컸네. 벌써 좋겠네 키가. 채취를 한번 해보고요. 나무를 하나 제가 이제 그 꽃에 같이 다니는 나무 하나 있는데요. 가져다니는데요. 그냥 하나씩 꺼내겠죠.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그냥 꺾어서 이렇게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쪽으로 뻗었나를 먼저 확인을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.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뻗었죠. 그럼 이제 뒤쪽을 파면 됩니다. 뒤쪽을 파서 이제 흔들으면 조금씩 나오죠. 비가 와서 흙이 미끄럽고 더군다나 그래서 잘 바로 빠지지가 않네요. 그렇지 않으면 바로 빠지는 상황인데요. 예,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이쪽 것도 되는데 좀 채취를 해보겠는데 이제 아까 그 봤던 것은 홍천마. 이거는 이제 청천마 그러네. 그리고 산에 따라서 이제 마의 그 색깔이 이제 구분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. 흙이 미끄러워요. 흙이 미끄러워서 그렇지 않으면 이러면 쏙 빠지는 상황인데. 그리고 키가 상당히 컸는데요. 마가 키가 상당히 컸어요.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채취를 해봤는데요. 여기서 근데 이거 이렇게 컸잖아요. 아이고 그만 40cm 하나는 50cm 큰 것 같아요. 하여튼 제가 또 이 음방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요 바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